내일인 오늘도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 소식이 이어지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우산을 꼭 챙겨주셔야겠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천둥번개를 동반해 강하게 내리겠고 또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서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 또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18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29도가 되겠는데요. 낮 기온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30도 내외가 되겠고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31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있어 덥겠습니다. 한편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동풍이 유입되면서 25도 내외로 선선하겠는데요. 날씨에 맞는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겠는데요.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서울과 경기 내륙, 강원 내륙과 산지, 충청권 내륙, 전북, 전남 북부, 경상 서부 내륙, 제주도 산지에는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비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하면서 천둥번개를 동반해 내리는 곳도 있겠고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으니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자외선 지수는 강원도와 경기 동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을 보이겠으니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는 제주도에 올해 장마를 관측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최신 기상 정보를 계속해서 참고해 주시고 또 주말부터는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겠고 월요일에는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연일 소나기가 내리면서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고 또 도로가 매우 미끄럽거나 침수되는 곳이 많은데요. 시설물 관리와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